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성녀님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녀님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성녀님이 함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녀이함께하시 주님의 이름에 성녀님이 함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이자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에 성녀님이 함께하시기 이름으로 다오합니다 오늘 이자리이함께하시에 성녀님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그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을 강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教養にるものだと考えるからだそう 사람들의 의사나 그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인격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한다고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다교다모고思うから抵抗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천국과 그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나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지옥을 면하기 는 순하게 순종하는

근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しかし信仰生活だけではなく罪についても同じよう同じようなことを言えるのです。 사람들은 일단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人々はまず罪について聞くことを嫌がるんですね. 왜냐하면은 그 바른 말과 바른게 행동을 마르케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에나자다시바야다시오모다 오모카라 다우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혼내는 것 같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듣는 걸좋아지 않습니다. 지분 야마치, 시테키오코라나 기가 카라테이코그런 죄에 대한 것을 듣고 있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마聞いていると自分のあるがままの姿が受け入れてないような気がして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거이 싫어하며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아가리 대코いうのです. 물론 이 세상에서 어그 지적 받고 혼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애지롱세가뭐시테사아코가스와 이나이 모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싫어하니까요. 도 칭찬의 말도 자주 들으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는데. 호메고토바 뭐 닥상 키쿠토 아마리 좋지 나이고유うの하물며 자신의 죄를막 지적하고 그, 혼내신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런 죄의 의식이라든가 이 죄책감을 막떨쳐 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의식이나 그 죄책감을, 에, なんとか捨てるためにたくさんの努力をするそうです. 스스로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에, 도권이 사람들을 보면은, 심리학이나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자기 개발 등심리학이 마인드 컨트롤, 자아 개발 등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이 문제를 막 스스로밖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마자마나 방법으로 この罪の意識罪責感をなんとか解決しようと道を探すのです。그러니이 죄책감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만 있으면 このような罪責感の問題さえうまく解決できればといさん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뭐의에 대해서 않라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해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육신의 그 속삭이는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노요나 요노 고토바야 니쿠노 고토바니 지분노 시라즈노 우치니 미미오 갸타무케테 시마우노데스. 근데 이죄책감이라는 것은 식 같이 이 재석감도 いうものは반 무시한다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스를 가라도 있대. 막 염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야마나 이카라도 있대.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꾸로니 헤이안가 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 그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아토 고속도로를 차로 했습니다. 막 달리는데 그 계기판에 그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바라 하시 때 메타 패아이프가는솔린이 떨어진 겁니다. 요금이라 솔린가나나시마노데스휴기소는 아직 멀고 기마다마다도이시 아까 가솔린을 만땅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까 그러 가솔린을 만땅 이래바좋았다니 그러나 후회도 이미 늦은 거죠. 뭐 이마사라 거할까이테모 늦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뭐 씨발 고속도로의 한 운전 중에 그 빨간 불이 계속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ずっとついているのでもう心が不安になります. 긴장이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어져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엄마 에 일어 또, 에, 큰 사고에 닿게 し찬 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나사 오나 지금 와다셔치 님, 에, 히토노 코코로노 이와 아카이 램프가 데그 양심의 불을 무시하, 무시를 합니다. 그가지 지분노 용신이 무시하는 니다그 때문에 막 양심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은 막まあ 죄책감을 자기가 잘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자신の中의류신에대한 빨간 램프 무시시다리, 소지, 뭔가 가수 소토, 쓰려도, 죄미의 의식, 재세감을,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을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 다시, 때, 그, 의, 마음, 에, 평안, 을, 가져 의, 마음, 에, 평안, 을, 가져다 줄수 있냐, 라는, 것, 입니다. 하, 다시, 때, 그, 내가 죄를 부인하고 죄를 무시하면 신와시가히테시시가무시 그래도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함을 절대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나를모데스가니나 나이노데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시가미사미코바오무시 그래도 좀 자유 롭게될줄 알았는데 지나모데스가 자유롭게 되지 안는다절대지나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시시아인생와나노 죄의 문제는 막 죄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미시랑리무시라 바로 죄사함을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서에 예수님의 모토니 의 사람과 명의 의 이야기가 중풍병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데고온 것이었습니다. 있는 위해 명의 데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더니. 예수보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예수님이 죄사을 선포할 줄은 몰랐습니다. 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사을 받게 하려고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친구 병의 치위이를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친다 친구 의치 친구 병의 치유를 위해서 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를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숨겨진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나날이 당신의 마시가이와요얻ているようにべての点でも幸和を得て健康であること祈りますと師はおっしゃったからです이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상 다마시가 사와요를 얻이다는 것은 의미なんでしょうか? 단인복 선님이주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단인복 선생이이설교 있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의 죄의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이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은그 축복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더라도, 용서받아야 할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다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증품 병자에게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신앙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죄 사함이었던 것이었그 문제 해결보다는 죄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증병자나네 명의 친구들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은전은전여은여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고요, 아나타나 죄미가 용서されました. 또 죄미의 용서시 메금미가 선언されたのです.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それが最もな祝福だったからです. 사실 신약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주 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 상대방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상대방이들에게죄 사함을 주시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解決されるものだと主はおっしゃいましたですから霊的な問題であるこ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神様の霊である聖イ様を切に求めイデアルコノツミノモンダイオカイケツシンソングヨングニムルカミのですオンマム

드렸던 자였습니다. 마사니 다비가고노나이을게히토데시다이슨 자신의 육신의 욕심 육신, 의그 욕심을 따라서 십계명을 그내 버리고 말했죠다비와은욕에1 0개십명 중에 하나를 어겼습니다. 노노츠오테시마그 불신족의 죄로 인해서 재삼을 구하는 기도가

정결케 하게 해 주시 없어서 답이 되나 정직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 없어서 다시노니라다온몸으로 부르지며 나아갑니다. 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나를 버리지 내어 쫓아내지 말게 해 달라고. 마다 아나타노 미마에카라 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 까라 세례요 돌이 살이그 성령을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세례요 에 나가라 노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해보시게 달라고. 해 달라고. 즉제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이 전에 단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이목사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한 영, 귀신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악나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한 영, 귀신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요. 는 성령 니의 영향을 다고요 우리는 성 악한 영, 에게내삶을받으게는니하다는 성령 아니에나의을다요 돌아세 그래서 악한 영에게 휘둘림을 당하면서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피배자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을 도와온 다윗이었습니다. 악령 사울 그러기에 자신의 구원의 위기감을 느끼며 에나노데 다비 자신의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전심으로 최상의 은총을 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다 마음으로 本当に心を尽くして、罪の許しの恵みを求めたのです。で、クロワン、チエウンチョングル、チエサメウンパンヤノン、ウしかし、そのような罪の許しを求めるそのような、祈りを邪魔する悪霊が、いるということジ、ウェゲチボタギアノ、アカンキシネ、ヨクサガ、イタノゴシなんです何とか、してでも、悔い改めの祈りを邪魔しようとする悪霊の働きが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어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신학자 CS 루이스 유명한 方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는 그책 내용에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た本の中には悪魔の手紙という本があります.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번한번 한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ギリス 신씨가 1주간에 1회 ずつ 도서관에行って本を読む習慣があったそうです. 하루는 그가 그 습관대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습관에 따라 도서관에行って本を選んでいました. 마침 하나님에 관한 그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う神様に関する本が目に入ったのです신사의 마음에 갑자기 호기심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소 신시는 그 책을 고 갑자기 에관 호기심이 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미사마요 카타 난 그분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와あるん 그가 이런 생각을 할때테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니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에, 그럼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손아가아ような考えは何のためにやっ그 점심 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뭐스고휴로다そんなこと考えないで. 아, 빨리 꼬앙 그 신사는 방문했을 하나님의 생각을 대해서 억제를 하고 그대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それとその信子は今まで考えてたその神様のことを一旦やめて食堂に行きました。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식事を 시대 중가운またその神様に関する本がかんできたのです그러그 마귀가 다시 그의 마음에 와서 속삭였습니다するとまたもその悪霊が心の中にやってきてこのようにやくのでした밥 먹는데 소화 되게.食事中なのに.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나니오そんなているの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まずご飯食べてから考えようよ. 그래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골똘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神様に関してその本をよく考えようとちょっと目诵しようと思ったのです. 근데 또다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してきたのです 그런 생각은

悪魔サタンは何とかしてでも神様のこと、を考えること、アトマーシニスハセとトスルノデス。ハに近カイロとトができないように神様のミチビキニ、シタガガガができないようにずっと後回しにさせようとするのですブン、ホキプスンジョン、カ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바, 아토마시니 시나이, 먼저 죄의 용서를 모터메모기 앞에서 당당하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 마니예스죄미 용서를 모터메모너니마쇼 다른 거 기도할 게 있고 문제가 있는데. 예, 허카노 이이 예, 이노리 대목 이 그러나 우리 죄 용서, 죄 사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저 자신의 죄의한일서 9장 1절에 유명한 말씀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대이9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우리가 자신의 죄를이 하나님은 진실하고 죄아 우리가 하기 힘든 그분에서 회개를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질 텐데요. 私たちが自分の中にあるノチミオ、ヤサイエス様ラバ、カミサマワ、スベテナカての悪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るとはっきりと書いてありますのつまりこのドムンテカ、ハンコマネ、ヘゲリテンダルマリムダ、セマリコノミコトバワ、スのテノモンダイガ、イキニカイケツ、ハレルトミコるバタギャンゴシバロ、ヘそれを邪魔するものジャマスルモノガ、マサニ、チミノ、クヤタミとジャマスル、アクレガイルトコト

그죄를 사시고 스스로 날아봐. 카사마와 신술이다다시가타데스카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사리.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약속의 미코토바 니악우리 우리가 가는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また私が行く全ての道を幸いな道へと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約束미코言바でありま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주는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열쇠가 마히 그야라 의 용서함을

우리가 회개치 못한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